네, 이번에는요, 제가 카드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해상자와 달상자 하나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카드는 조금 이따 쓸 거니까요, 옆으로 빼놓고요. 자, 일단 달상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달상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보통 일반 상자입니다. 자, 다음은 해상자. 해상자 역시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보통 일반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중에서요, 제가 해상자를 살짝 꺼내서요,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열고요, 달상자와 서로 만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해상자를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해상자를 닫게 되면요, 자, 놀랍게도 달상자가 열려버립니다. 어라? 왜 열리지? 자, 이번에는요, 달상자를 한번 닫아봅니다. 그러면요, 해상자가 또 열리네. 자, 해상자를 한번 다시 열어보면은요, 달상자 또 열려버려요. 아, 여러분들 혹시 이게 사이에 뭔가가 밀어주는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요, 제가 이번에는 카드를 사이에다가 넣어서 방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 해상자 쪽으로 달상자를 밀어 넣어 봅니다. 밀어 넣어 보면은 해상자는 또왜또 열려? 자, 한번 더 밀어 볼게요. 안 되겠어요. 이번에는요, 제가 지그재그로 좀 엇갈려 볼게요. 이 상태에서는 설마. 자, 밀어 봅니다. 왜 또? 자, 한번 또 밀어 봅니다. 자, 다시 만나고요. 자, 카드를 한번 치워봅니다. 얍! 하고요. 카드 치웠으니까요. 이제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은. 자, 어쩔 수 없이 얘네는요, 서로 만날 수 없는 사이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